안녕하세요.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저번 시간에 마카오 생활의 장점에 대해 다뤄봤잖아요. 이번 편은 마카오 생활의 단점 TOP5입니다. 사실 해외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. 처음 갔을 때 의지할 친구도 없지. 회사 상사랑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 집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죠. 참고로 저는 근 2년 동안 사장님과 같이 살았습니다. 말 다 했죠? 무튼 이런 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해외에 나가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. 그렇다면 마카오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했거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카오 생활의 단점 첫 번째, 습기로 가득 찬 마카오. 마카오는 습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. 허구한 날 습도가 80%에서 100%이기 때문에 찌는 듯한 더움, 100% 습도가 맞나? 여름에는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카오 공항에서 내릴 때 숨이 꽉 막힌다고 해요. 가이드란 직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티셔츠에 땀이 범벅이 되기 일쑤죠.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살찔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. 왜냐면 마카오는 12개월 중 9개월이 덥거든요. 근데 습도 때문에 또 불편한 게 옷과 각종 물품들을 몇 주 동안 장롱 속에 넣어두면 옷의 곰팡이 냄새가 짜르르. 가끔 한국으로 휴가를 가는데 그럴 때마다 마카오 집 생각이 많이 나요. 내 옷이 잘 살아남을까? 버린 옷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리고 또 최악이 바퀴벌레. 와, 진짜 개 싫어요. 마카오는 바퀴벌레가 살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죠. 두 번째, 끔찍한 집값. 저는 예전에 서울에 집가하러 가본 적이 있어요. 알아본 곳 중에 하나가 월세 80만원으로 두 명에서 40만원씩 내면 되는 거였어요.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서울 생활을 접었거든요. 근데 마카오에 와보니 서울 집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제가 최근에 살았던 곳을 말씀드리면 벽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있고 집이 20년 이상 된 오래된 집이었어요. 하지만 이 집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부동산을 15군데나 갔는데 그 집이 가장 저렴했거든요. 월세가 얼마냐면 300만원이에요, 300만원. 미친 거죠. 물론 공과금까지 포함된 가격이며 3명에서 100만원씩 내고 살았죠. 사실 위치가 안 좋거나 최악의 컨디션이 집이라면 더 저렴한 곳도 있어요. 집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조금만 외국물이 들어가면 가격이 급상승해요. 그리고 한국에서 노래방은 쉽게 갈 수 있잖아요. 1시간 한 2만원 정도 하죠. 근데 마카오에서는 한 5명에서 가면 10만원이 넘게 나와요. 그냥 노래만 하는데. 그래서 진짜 특별한 날에만 갈 수 있죠. 세 번째, 불친절한 현지인들. 사실 제가 마카오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. 불친절.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할 정도의 불친절한 상황을 하루에도 수차례 겪곤 했죠. 처음에 마카오를 잘 몰랐을 때 버스를 타서 기사님께 기사님 혹시 성발성당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해요?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말을 씹거나 화를 내요. 네 핸드폰으로 찾아봐. 나는 몰라. 그냥 내려. 등이었어요. 그래서 마카오에서 첫 한 달은 길 물어보다가 위기가 올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안 물어봤어요. 그리고 식당.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면 손님들 대하는 태도가 안 좋은 편이에요. 물 주세요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물 가져와서 던지는 경우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럴 때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제가 가간맛 시리즈에서 현지 식당 추천해드린 데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똥베이 차이 식당과 살라펀 집이 맛은 좋은데 싸가지가 없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. 구독자님들이. 그리고 가이드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 페리 타고 홍콩에서 마카오 이미그레이션을 통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너무 싹퉁바가지 없이 대하니까 손님들이 저 안에 직원들을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?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. 물론 서비스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불친절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.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마카오에 생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죠. 근데 이건 잠깐 마카오 여행을 오시거나 5성급 호텔 위주로 숙박하시고 활동하신다면 겪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. 네 번째, 택시. 마카오에서 생활하거나 여행을 하신다면 택시 타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동할 때 택시만큼 편한 게 없죠.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 불편할까요? 먼저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불친절한 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.
제일 싫은 점은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요금 씌우는 게 좀 심한 편이에요. 마카오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봤자 그렇게 먼 거리가 없어서 얼마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차로 삥삥 돈다거나 추가 요금을 자기 멋대로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. 페리터미널 혹은 공항에서 탑승하거나 짐 있는 경우에 추가 요금이 붙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요금을 붙이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. 저도 여러 번 당했는데요. 한 번은 50불이면 가는 거리인데 120불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니까 어? 외국인 아니었어? 중국 할 줄 아네? 그래도 나 힘들게 일하니까 100불만 줘. 이 뭔 개소리야! 너무 열받아서 동상 찍으면서 관광청에 신고한다니까 제발 그러진 말아달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. 사실 저같이 중고를 할 줄 알고 현지 지리를 아는 사람이야 바가지를 씌웠는지 알 수 있지만 일반 관광객은 눈 뜨고 코베이거든요. 물론 친절하고 양심적인 택시기사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꽤 됩니다. 그러니 마카오 오시기 전에 택시 용어 공부를 좀 하시거나 적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, 작아도 너무 작은 마카오. 저번 장점편에서 마카오가 작은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. 어딜 가든 시간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좋지만 작다 보니 할 게 정말 제한적이에요. 한국에서는 부산, 제주도 등 타 지역을 놀러 갈 수 있잖아요. 마카오 내에서는 타 지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.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. 갔던 곳만 수십 번씩 반복해서 가니까 질리는 게 있죠.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제주도의 6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마카오에서 몇 년 동안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답답한 게 있겠죠. 뭐 마카오를 놀러 오신 입장에서는 호캉스도 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관광지도 가고 정말 좋을 테지만 우리가 항상 호캉스를 즐길 수 없으니까요. 네, 오늘은 마카오 생활의 단점 TOP5를 다뤄봤는데요. 위의 내용은 제가 마카오에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을 솔직히 올렸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공감할 수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장점편을 안 보시고 이 단점편만 보신다면 뭐 이런 곳이 있어?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은 곳이에요.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장점만 있을 수 있겠어요. 문화와 역사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려면 그 단점을 최대한 이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